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마이너스 1을 데려 간다.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k는 0이 되면 안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x 마이너스 1을 해로 간다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. 그죠? 그럼 k 마이너스 m 플러스 k 플러스 1 n은 제로 되고 k와 관계 없으니까 k로 모아야죠. k 그리고 1 여기 n 있죠. 플러스 n 그다음에 마이너스 m 그다음에 플러스 요거 n은 제로 되죠. 요거 0돼야 되잖아요. 1 플러스 n은 제로 되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1 됩니다. 요거 마이너스 m 더하기 n은 제로고 m은 n이네. 그러면 n이 마이너스니까 m은 마이너스 1 되죠. 이두개 곱해냈죠. 그죠? m n 값. 그래서 1이 됩니다.